예, 에스와틴인데요. 네. 저는 유치원을 지금 오픈한 지는 한 4년쯤 됐어요. 근데 네. 이제 4년 됐어도 그 매일매일 그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특별한 도구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예,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이제 남 선교사님하고 권선은 전도사님이 실은 같은 날 저희 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같은 날.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 같이 그렇게 스페셜 미를 이제 샘플로 보여주셨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고, 네.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우리 에스와틴에서 제일 큰 유치원을 우리 남성교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유치원생이 한 250명쯤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250명하고 교사들 한 20명을 모아놓고 네. 그때 한 40분 정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성교사님이 그때 대박을 쳤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진짜요? 예, 아마 남성교사님이 영상 아마 있을 텐데 대박을 쳐서 아, 예. 그 원장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래요. 네. 교사인데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 도구가 없었는데 네. 스페셜미 보니까 너무 좋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남성 교사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남성 교사님이 케이프에 갔으니까 네. 나중에 진짜 여기 원하시면 세미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죠? 여기 캠프에서 또한 5명의 권전도사님하고 4명 자매에서 5명이 지금 저희 센터에 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게 정식으로 다시 이게 방학이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네. 수요일을 다시 오픈하고 예.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또 스페셜미 더 업그레이드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예, 여기 가장 큰 유치원에 또 가가지고 한번 더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홍보차 한번 다시 가서 네. 그렇게 하면 하고 그 원장님하고 또 상의하고 또 여기 있는 유치원들 사립 유치원들 또 기독교 유치원들 다니면서 네. 네.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에스와티니의 이 스페셜 미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또 아유, 그런 너무. 기대감 있고요. 그 남성교사님이 네. 초등학생용을 위한 또 위비. 그게 뭐죠? 위비 예 그거를 위비. 네. 샘플로 하나 주셨어요. 아, 근데 그랬어요. 그거 예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생 한 수요일 날은 70명 그다음에 네. 토요일 날은 한 250명이 오거든요. 네. 근데 250명 수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그거 가지고 하는데 네. 그걸 응용하고 또 하긴데 애들이 너무 진지하게 잘 듣는 아, 거예요. 그 위비 성경 동화 빅북을 보셨어요? 빅북도 보시고 애들 책도 보시고요. 애들 책은 모르겠고 하여튼 큰 거를 봤거든요. 아, 네. 큰 책은 위비 성경 동화고 위비도 어린이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아. 제가 못 봤고요. 네, 예, 요것도 어린이 그거는 못 책 봤고. 스토리도 있고, 네, 뒤에 이렇게 어린이 책도 워크북이 깔려 있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일단은 이번에 그 1차로 남성교사님이 지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아주 대박을 쳤고, 이번에 또 5명 자매가 와가지고 2차 대박을 터뜨리면 아마 여기 에스와티니에 그거를 아마 정착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축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마 책이, 빅북이 24권이 이렇게 쫙 전시가 돼 있고, 애들 책도 골고루 전시돼 있고, 그러면 다들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 보여주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아마 한 11km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빅북 전체가. 전체가요? 11km? 네, 이거 24권이 한 11km 하거든요. 한 10km?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10kg 정도 하고 요 책은 제가 종류별로 하나씩은 샘플로 다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예. 우선 한두 달치나 세 달치 정도만 보내버리면 한 15kg 안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가면, 네, 15kg요. 예. 15kg 한, 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혹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에는 정말 이렇게, 와, 이게 다 있구나. 그러면 샘플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우선 한세달할수 있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 또 엄성 교사님 통해서 책을 그 예. 예. 에스와티니 어떻게 보급할 수 있는지는 2차적으로 함께 한번 의논하고 그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쉽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막 갑자기 분실돼가지고요. 결국은 2년 만에 갔는데 비행기 편으로 가는 게 일단 제일 간단하긴 하겠더라고요. 틈틈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그리고 고민해 보고. 예, 여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가 물론 작은 나라지만 장점이 있어요. 나라가 작지만 또막 빈민촌 막 이런 데는 많이 없고 사립이나 여기는 다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이에요. 와, 그렇군요. 성교학이 예. 너무 좋은 데. 인프라는 다 쉽게 말하면 그 하드웨어는 구축이 됐는데 네. 소프트웨어가 없는 아, 기독교 교육을 할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군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 그래서 그, 소장님이 하신 게 딱이죠, 여기에서. 네. 이저 스토리북이 아이들 정서적으로 또 기독교 핵심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워크북이 주는 힘은 또 뼛속까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라이프스타일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 뭔가 잡아주는 질문들을 계속하거든요. 이게 독서 트레이닝처럼 배경 살피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자기 삶에 적용되고 있는 페이지가 워크북에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언어 공부도 시켜주니까 진짜 에스와티니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워크북이 딱 따라가주면은 또 아주 힘을 받아요. 같이 갈수 있으면 제일 좋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요. 네.